다녀왔습니다. 너 이리 좀 와. 너 이게 뭐야? 누나가 드린 거예요? 니들 아직도 만나고 있는 거야? 아니요. 벌써 끝난 거 아시잖아요. 여기 이렇게 증거가 버젓이 있는데 끝났다는 말을 날더러 믿으라는 거야? 아니 도대체 석연 그기 집엔 어떻게 다른 남자랑 결혼을 앞두고 너랑 이런 짓을 서슴없이 하니? 추잡하게? 그런 거 아니에요. 아니니까 석영 씨 모욕하지 마세요. 너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석영이 편을 드는 거야? 너도 똑같아. 어떻게 다른 사람이랑 결혼할 애를 그럴 수가 있어? 너 그런 놈이야? 어머니 아들이 그런 놈이었으면 좋겠어요? 보이는 게 다가 아닐 때도 있다는 거 왜 모르세요? 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.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니. 죽을지도 모르던 제가 건강해진 모습을 처음 보고 석영 씨가 울어서 잠깐 안아준 거예요. 그게 다예요. 지가 왜 울어? 왜 울어서 이런 황당한 일을 만들어? 내가 석영 씨 딸을 구하다 그렇게 됐는데 석영 씨로선 당연한 거 아니에요? 내 귀엔 네가 하는 말이 다 핑계로밖에 안 들려. 그리고 니들 나 몰래 계속 만났던 것 같단 말이야? 그럼 마음대로 생각하세요. 너 끝난 사이 맞는 거지? 끝났다고요. 다시 만날 일 없어요. 너 약속했어? 제 걱정하지 마시고 누나 단속이나 하세요. 그걸 가지고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는 누나가 문제니까. 여기저기? 누나가 김성준 씨하고 석영 씨 결혼을 방해하고 다니는 게 문제라고요.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 좀 하세요.